뉴스 클릭. 중국군 절대 대만 침공 못하는 이유는? 중국과 대만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매체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JB프레스의 8월 7일자 분석 기사를 소개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8월 2일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미국 대통령 승계순위 2위의 요직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25년 만이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중국은 군사적 위협으로 맞섰다. 2일 밤부터 군사훈련을 시작해 실탄 사격훈련도 실시했다. 4일부터는 대만을 에워싸듯 6곳에서 훈련을 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 펠로시가 대만을 떠났어도 위협을 계속하며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대만 관계가 한층 긴박감을 더하고 있지만 과연 중국의 전격적인 대만 침공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의 2022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3단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단계, 중국 연안의 군 집결과 인지전으로 인한 대만 국민의 패닉. 2단계,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발사나 사이버 공격. 3단계, 강습 상륙함 등으로 대만 상륙. 만일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난다면 중국 연안의 군 집결과 미사일 발사는 가능하지만 강습 상륙함으로 대만 상륙은 현재 중국군의 능력으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다. 중국군은 대만을 점령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확률은 제로라고 해도 좋다. 그 이유는 중국군의 현재 군사력으로는 대만 해협을 건너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확실히 중국의 군사력은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 현역 병력이나 전차 수는 대만군의 무려 10배, 대형 수상 전투함은 3배, 전투기 공격기는 약 4배의 전력차가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대만 점령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만을 점령하기는 쉽지 않다. 대만 해협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 해협은 폭이 130km에서 180km다. 중국군이 아무리 강해도 대만으로 쳐들어가려면 이 넓은 해협을 건너야 한다. 뒤집어 보면 이는 대만에 가장 유리한 점이다. 중국 육군을 수송할 중국 해군은 중소 상륙함정을 포함해 370여 척의 상륙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형 상륙함은 10척에 불과하다. 중국군은 많은 상륙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모든 상륙함정이 대만 해협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만재배 수량 500톤 이상의 상륙함정은 20% 정도에 그친다. 상륙함 외에도 민간 페리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페리를 통한 수송을 위해서는 대형선도 착안할 수 있는 항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 중국군을 대만으로 보내 항만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항만 확보에는 공군 수송기로 운반된 공수부대가 항만을 급습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대만군이 쉽게 항만을 내줄 리 없는 데다 공수부대만으로는 장기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 대만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병력은 고작 3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대만에 상륙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대만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만군은 대만 서해안 앞바다에 기뢰를 대량으로 부설하고 해안에 지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중국군의 상륙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대만의 현역 총병력은 약 16만 3천 명이지만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역 등이 167만 명이다. 이들 병력이 중국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해안에 포진해 대한미사일 등으로 상륙함정의 접근에 대비한다. 이럴 경우 중국군의 상당수는 상륙 전에 대만 해협에서 바닷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만 해협을 쉽게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중국 측도 잘 알고 있다. 상륙 작전에 앞서 사이버 공격, 1,500여 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인한 중요시설 파괴, 공군기 폭격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미군, 특히 항공모함의 지원이다. 미군은 걸프전에서 항공모함 6척, 이라크전쟁에서도 항공모함 6척으로 공격을 실행했다. 대만 유사시에도 6척의 항모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2척도 전투에 가담할 것이다. 이들 항모는 대만 동쪽으로 돌면서 동쪽 군사시설 파괴에 동원될 수도 있고
대만 해협에서의 제공권 확보를 위해 미군과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 중국 항공모함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다. 중국 해군도 5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잠수함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잠수함에 쉽게 발견돼 상당수가 격침될 것이다. 다만 미군이 중국군과 직접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비롯한 주일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핵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더라도 일본을 끌어들여 제3차 세계대전 양상을 띨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만 그칠지도 모른다. 중국도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피하고 전쟁 상대를 대만으로 좁히는 동시에 러시아, 북한과 연계해 일본 주변에서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거나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센칸쿠제도 상륙, 일본의 테러 파괴 활동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개전 초부터 바다와 하늘에서의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해군 함정과 공군의 항공기, 탄도미사일만으로는 대만을 점령할 수 없다. 마지막에는 육군과 해병대 등이 상륙해 대만군의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대만 전역을 점령해야 한다. 중국군이 대만을 단기간에 군사 점령할 경우 각종 간행자료에 따르면 최소 100만 명 규모의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중국 전체 육군인 96만 5천 명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만 전역에 전교되는 100만 명의 중국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본토에서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보급 물자를 해상 수송으로 대만으로 들여와야 한다. 상륙 작전과 그에 이은 보급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제공권 장악이 필수적이다. 하늘에서 상륙함 등 함정이 공격받으면 보급 물자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공권을 장악하기 어려운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하고도 개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만의 지형도 중국군의 앞길을 막는다. 대만에 상륙한 중국 육군의 앞길을 막는 것에는 대만의 크기와 험준한 지형에 있다. 대만은 남북 약 380km, 동서로 100m에서 140km의 크기다. 더구나 중앙에는 해발고도 3000m급의 산맥군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험준한 산맥을 비롯해 대만의 동쪽 절반은 여러 개의 산맥이 달리고 있다. 중국군은 이런 산악지대에서도 대만군 소탕작전을 펴야 하는 것이다. 100만 명의 병력에 필요한 근거는 이런 지역에서의 전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중국군 지상병력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하더라도 대만 점령이 단기간에 달성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